자, 18회 TRS 올려 유치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다 패스하세요. 패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좋아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키워드를 잡는 건 중요합니다. 키워드 나중에 잡고 나서 집행기관의 통제권의 한계, 지방기관의 즉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네요. 이 사건 조례 위법성 리마인드 할 때는요. 의회가 단체장을 통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단체장은 고유권한입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 또는 행정부의 본질적 사항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적극적인 통제는 되지 않고 사회 소극적 통제만을 가능하며 이때 단체장의 본질적 사항 또는 집행기관의 본질적 사항, 고유권이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할 수 없다. 조례 위법성은 대상, 유보, 우위. 대상은 자치단체 위임, 기관의 의무 법령 위임이 있을 때 유보. 헌법 117조와 뭐 28조에 관해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보, 법률 선점 이론.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고. 도지사 갑과 을의 통제 방법인데 얘는 조문이죠. 32조 120조. 32조가 특별 규정, 제2요구, 제소, 집행정지 결정. 통제는 단체장의 제2요구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권리구제 수단 및 주장 가능성인데 188조 5항 6항 문제죠. 사항, 이런 연임시킨 사무의 성질, 자치사무 재량, 그리고 일탈남용이 있는지, 뭐 일탈남용이 있다. 그래서 시정명령하고 나중에 취소한, 이 취소의 적법성 관련해서 일탈남용이 188조 5항의 법령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그랬을 때 나중에 6항, 소통의 성질, 기관인 사무, 대상, 시정명령 X, 취소만 동그라미. 그리고 나중에 집행정지도 뭐 신청할 수 있다. 기관임이니까 나중에 준용되는 거죠. 그 정도 보시고 본인이 놓친 것들 통제할 관련해서 나중에 조문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조문 48조에서부터 52조까지 조문 보고 위법성 관련해서 사무의 성질, 자치사무인지 판단하고 조례 제정 대상 사무인지 그다음에 법률 유보 마지막 우위 놓친 것들만 머릿속에서 체크합니다. 31조와 120조의 관계 특별 규정이다. 제2요구,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은 192조 사항 준용이죠. 장관의 통제 방법은 192조죠. 제2요구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은 당연히 할수 있어요. 연임처분의 성질, 자치사무구 재량이다. 직권 취소의 적법성, 의의요건 써주고 185조 5항 법령 위반에 일탈남용이 포함되는지 결론 포함된다. 불복 방법 6항이죠. 소송의 성질, 기관의 사무이다. 대상, 시정명령은 제외됐다.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준용이다. 자, 다반자축에서는 본인이 놓친 부분만 체크합니다. 48조에서부터 52조까지. 특히 고유권한,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고유사무로 봐야겠죠. 사전에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나머지 임명사무의 성질, 자치사무다. 구별기준, 놓친 거 있으면 체크합니다. 자, 검토에서도 놓친 거 있으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조문구조를, 여기는 조문구조가 중요하죠. 32조, 120조의 관계, 그 다음에 188조, 189조, 192조 조문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